뷰티풀 굿모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MBN 골드의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매니저님. 네, 안녕하십니까. 성일 하이텍의 남자. 신규 종목이죠. 네. 가장 처음으로 성일 하이텍을 소개해 주시고 세비캠도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신규 상장 주식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해도 되냐?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괜찮다. 네. 와, 시장을 주도하셨습니다. 네, 이제 지금도 사실은 2조가 다 되는데 네. 외국인 지분이 한 2%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공모 자금이 1,400과다인데 2,000억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 이게 1공장이 아니고 3공장이에요, 벌써. 그래서 벌써 2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해외에서 이제 블랙 파우더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폐배터리로. 근데 다른 데는 이제 포스코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코스모화학도 이제 할 거야. 앞으로 2025년까지 할 건데 여기는 지금 이제 3공장을 할 거야 벌써. 그래서 앞서 나가고 있고요. 캐파상으로도 벌써 10톤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세비캠이 2위입니다. 이제 3.5톤 정도 이제 캐파가 되는 상황이고 미국에서 지금 1위도 뭐 10만 톤이 안 됩니다. 6만 톤 정도 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폐배터리 선두주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예. 2조가 넘어간다 그러면 기관하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그 포트에 맞는 시총에 맞는 이제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조정 국면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 해볼 수도 있는 타이밍이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네.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종목을 소개해 주셔서요. 자, 성일 하이텍의 남자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 특징주부터 보겠습니다. 전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의 남자가 되어주실지 기대를 해보면서 시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시간에서는 가능성이 종목들을 움직였는데요. 먼저 SM이 이수만 프로듀서 개인회사 이 라이크 기획과 프로듀싱 계약을 조기 종료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 이 그룹주가 일제히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SM은 그간 라이크 기획의 프로듀싱 외주를 맡기고 매년 수백억 원의 인세를 지급해서 일명 일감 몰아주기라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조기 계약 종료 소식에 SM 라이프 디자인은 가격 제한선까지 올려갔고요. 디어유는 4% 넘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가능성은 바로 철강 가격 인상에 대한 가능성으로 금강철강이 시간 외에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침수로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긴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이 아변라인은 아직 복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제품 생산 차질이 빚게 되면 철강 가격 다시 상승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에 관련 종목이 움직임을 보였고 가격 제한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차량 경량화 수혜 기대감으로 이 에코플라스틱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 전기차 시대 본격화로 이 차량 경량화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차의 신공장 가동 시에 신규 매출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고요. 에코플라스틱 8.75%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체크해봤습니다. 야, 그 이수만 프로듀서가 이제 손 뗀다는 소식에 SM 관련 주식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많이 일제히 올랐어요. 이제 매각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그 매각의 걸림돌이 이제 그런 그렇죠. 이슈였는데 이제 매각해서 근데 이제 상황을 쳤기 때문에 오늘 이제 단타로 들어가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생각해서 이제 그래서 연관해서 이제 DOU를 한번 봤는데 4% 정도 떴는데 사람들은 이제 DOU를 잘 모르세요. 뭐 하는 회사야? 이것도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SM에서 36%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SM이 이제 매각되고 그러면 DOU도 부각될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DOU는 SM이 36% 들고 있는데 또 하나는 JIP가 20%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엔터주들의 어떤 이제 그 새로운 이제 팬데믹 이후에 엔데믹 상황에서 이제 아티스트들이 이제 그 컴백을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이제 수혜주들이 엔터주 중에 이제 DOU는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인데 여기가 그런 대주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디어 버블 이제 라이브를 출시하거든요. 그래서 대신증권에서도 이제 DOU에 대해서 P와 Q가 모두 성장 대기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팬과 이제 그 아티스트들이 만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회사인데 앞으로 이제 신규 업종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장성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언론에서도 그렇고 계속 방송하 않을까 싶어서 DOU를 추천드렸고 이제 요게 물론 시총이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천억 정도 이제 물론 1조를 넘기 위해서는 매출이 나와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이게 이제 대부분의 매출이 해외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매출은 2, 3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부 중국이라든가 해외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안드로이드 버전도 이제 중국에서 출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지금 고점에서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셔서 목표가지 이제 증권사들 6만 원 제시하는 데도 있고 4만 원 제시하는 데, 5만 원 제시하는 데도 있는데 저는 한 6만 원까지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유,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그냥 계속 바닥권이네요. 그렇죠. 주식이 이제 그 뭐 이제 요게 마지막으로 대주주들 이제 그다음에 직원들 그 스톡옵션 행사하면서 이제 행오버 물량이 이제 대부분 해소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물론 이제 매물이 나오겠지만 충분히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점에서 상승 국면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많이들 잘 아시겠지만 디어유는 그 아이돌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조기준 매니저가 아이돌이다라고 하면 조기준 AI와 함께 직접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어떤 여기서 이제 가수들뿐만 아니라 이제 운동 선수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이제 뭐 댄서들도 그렇고 이제 팬들과 소통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데는 여기서 지금 현재 많이 이제 입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고 생각하고요. 여기는 국내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도 지금 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다. 성장 산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SM이 쏘아올린 공이 디어유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의견이었고 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주도 보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일단 외국인과 기관 일단 함께 담았던 종목도 눈에 띄고요. 사모펀드와 겹치는 종목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연속해서 사들였는지 외국인의 장바구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무려 7개월 만에 5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 북미 배터리 공장 투자 소식으로 미국 인플레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고요. 이로 인해서 매수 우위로 5일 연속해서 사들이는 모습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약 59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 SDI가 이 업체에서 배터리 평균 판가 1위를 기록했고요. 이 같은 소식에 쌍끌이 매수가 나오면서 4거래일 연속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속 상승에 대한 피로감 때문인지 어제는 다소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빨간불 켜내는 모습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산 로보틱스가 이 대구에 남부지사를 설립하고 국내 협동 로봇 밸류체인 확대에 기여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네, 이 같은 소식에 로봇용 정밀 감속기 업체입니다. SPG가 외국인의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뜨거웠던 태양광도 외국인 담아냈는데요. 이 호재성 뉴스가 많았습니다. 하나솔루션 투자 집행 소식도 있었고요. 일단 유럽연합에서 강제 노동법 금지에 이 국내 기업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 속에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 외인 연속 사자의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제 또 견조했던 흐름 보였던 조선주입니다. 대우 조선해양까지 사들이는 모습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기간 넘어와서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 자동차가 아무래도 뭐 장바구니의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LNF. 네, 사실 정부의 미국 공장 설립 불허에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이 양극재 대량 양산 능력을 갖춘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밝히며 우려할 필요 없다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아마 기간은 기회라고 엿본 것 같고요. 6일 연속해서 사들이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 삼성 SDI 함께 담아내는 모습 확인됐고 모듈 기술력을 보유한 드림텍까지 8일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짚어드린 것처럼 포스코의 생산 차질로 이 철강 가격 가능성 이 기관은 동국제강을 선택해서 연속해서 담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까지 7일 연속해서 사들이는 모습 포착이 되었고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 체크해봤습니다. 예. 그 앞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제 기관 투자자들과 이야기를 모임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로 LG 그룹주가 완전히 위상이 달라져서 요즘 완전 환박 웃음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표가 됐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 위상은 더 강화될 것이다. 중국이 중국 걸 못 쓰니까. 근데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특징주에 대표 2차 전지 회사들이 다 포함되어 있네요. SDI, 예,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그리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더 이제 그 지금 현재 100조 120조가 다 돼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제 어떤 게요? LG 에너지 시총이요. 시총이 120조면 이제 삼성전자가 왜냐하면 그래서 기관 연기금이 계속 삼성전자를 팔아서 LG 에너지를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지금 4.3% 들고 있는데.
삼성 SDI나 이런 걸 보면 거의 40% 50% 들고 있는데 이건 4% 들고 있다. 물론 유통주 식수가 7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 여기 이제 7%까지는 아마 유통주 식수가 한 절반까지는 매수를 할 거고 120조가 넘어가는 회사를 갖다가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포트를 편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편입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내일 어제 기관 외국인 매수 종목에서 사실은 저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카타르 물량의 1단계 물량을 싹쓸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뭐 16조를 싹쓸이했는데 이제 사실 대우조선해양이 시총 2조밖에 안 되거든요. 7척을 수주한 게 2조입니다. 그러니까 한 척당 3천억이 넘어가는 지금 현재 신조선가가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강이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철강가 후판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2004년대 5년도에 조선업의 호황처럼 지금 현재 조선 종목들이 지금 이제 다시 만 원대에다가 2만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고 그래 그러면 또 하나는 이제 조선 도쿠가 조선사가 지금 2025년 4년 동안 2026년까지 일감이 꽉 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또 수주가 나오고 있고 카타르 물량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LNG 물량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선 업종은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앞으로도 수주는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 지금 4년이 차있는데 6년, 7년 동안 이제 물리감이 계속 쌓여 있을 거고 러시아발 악재는 해소되고 있고 그 물량을 다른 이제 카타르 물량으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우조선은 현재 이제 2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셔서 2만 원 초반에서 목표가 한 3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18,000 원 정도 잡아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드림텍을 한번 뭐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드림텍 소외돼 있습니다. 사실은 드림텍에 대해서 사람들 잘 몰라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7,000억 정도에 되는 회사인데 뭐 하는 회사였냐면 삼성전자의 대부분에 들어가는 센서 뭐 이렇게 퓨처폰이라든가 스마트폰, 태블릿, 액세서리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모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어러블 기기까지 그래서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이제 뭐 센서들, 지문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여기에 삼성 전자의 그 대부분의 센서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납품을 삼성전자에 이렇게 납품하면 실적이 안 좋아야 되는데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벌써 오늘 반기에 8천억 이상의 이제 8천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벌써 64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1,200억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현재 시총 펀더멘탈 상으로도 저평가돼 있고 매출도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해년마다 지금 30-40%의 매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반기에 이렇게 충분히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앞으로도 성장세가 영업이익도 탄탄하고 현재 시총은 지금 현재 7천억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펀더멘탈 상으로도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차트도 골든크로스 나와 있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거의 90도 각도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90도. 앞으로도 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종목이 있었냐 싶은데 굉장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드림테. 관심 갖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이 종목은 이제 뭐 목표가 만 원대에 사셔서 짧게 잡아드렸어요. 15,000원까지 잡고요. 손절가는 9,000원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당님께서 매니저님 덕분에 돈 많이 벌었다고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저도 감사드립니다. 드림텍까지 봤습니다. 자, 사모펀드가 관심 있는 종목은 뭘까요? 전해주십시오. 네, 상대적으로 단기적 절대적 수익을 지향하기에 장바구니 흐름 가장 빨랐는데 최근 계속해서 2차 전지에 대한 꾸준한 사랑 보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강하게 이 태양광도 담아낸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아까 앞서 짚었던 것처럼 이 EU의 강제 노동 금지 법안 발의에 태양광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중국 신장에서 전 세계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으로 국내 태양광 업체 그 니즈가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태양광 주를 움직였고요. 사모펀드는 이 폴리실리콘 업체 OCI를 강하게 사들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어제 OCI는 15% 넘는 강세 흐름을 연출하게 됐습니다. 네, 여전히 2차 전지 꾸준한 사랑도 눈에 띄고요. 외국인과 기관과 함께 LG 에너지 솔루션 LNF를 사들였고 에코프로까지 사모펀드는 사들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판매 가격 상승 그리고 구리 가격 하락으로 하반기 실적 상반기보다는 좋을 것이다라는 네, 실적 기대감 키워졌고요. 혜성 DS를 마지막으로 사들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사모펀드 특징 종목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야, 신재생에너지 주들이 어마어마하네요. 결국에는 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부터 2차 전지 뭐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도 태양광까지 해년마다 이제 거의 더블 스코어로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조선 수주도 마찬가지지만
2차 전지 관련해서 수주도 계속적으로 지금 캐파를 풀캐파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종상을 증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미국 공장이라든가 우리나라 공장도 그렇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그 중국을 규제하면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2차 전지 관련 업종은 예. 계속 호황이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뭐 우리 주식시장은 지금 현재 약세지만 강세가 된다면 2차 전지가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투자 아이디어인데 사실 오늘도 보니까 기관 외국인 사모펀드까지 모조리 2차 전지 그리고 태양광과 같은 어떤 에너지 자립, 신재생 그리고 중국의 상대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근데 뜨거운데 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얘기를 뭐 2차 전지 좋다라는 거는 안 해도 LG 아까 에너지 솔루션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거고 50만 원 돌파했어요. 마의 네. 50만 원대를 뚫었고요. 그래서 예. 이게 이제 55만 원, 60만 원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거를 볼 때 과거에 이제 60만 원 터치를 하고 뭐 이렇게 빠졌는데 앞으로도 계속 저는 2차 LG 에너지 솔루션은 계속 수급 상황으로도 끌어올릴 것 같고요. 다른 이제 SDI나 SK 이노베이션까지 끌고 올라갈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사모펀드 종목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 남들이 네. 관심 없는 없네. 혜성 DS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혜성 DS가 무슨 회사냐면 이제 리드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리드 프레임이 도대체 뭐냐? 자동차에 이제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자동차를 반도체를 그냥 갖다가 놓으면 기동하는 게 아닙니다. 작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는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연결할 수 있는 리드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용 반도체 패키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포장해서 이제 그거를 반도체와 자동차가 구동할 수 있게끔 연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기차가 많아질수록 리드 프레임은 더 많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이 종식이 왜 빠졌냐면은 이게 1조를 터치를 했습니다. 이제 요게 4만 원대에서 거래되다가 이제 7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시총이 1조를 올라갔는데 이제 1조 문턱에서 종목이 1조를 넘어가려면 사실은 모든 게 이제 다시 한번 조정 국면이 거치는데 1조를 터치하고 지금 8,800억입니다. 그래서 시총도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펀더멘탈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4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최근에 조정 국면에서 매출액을 봤을 때 보시면 지금 이제 상반기에 벌써 이제 그 올해 예상을 8,600억에 2,000억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000억이라고 그러면 작년에 800억에서 올해 2,000억 영업이익이면 분기당 1분기에 400억, 2분기에 500억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매출액 상승 뭐 200%가 넘어가잖아요. 작년에 800억에서 올해 2,000억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주가지수도 지금 조정 국면에서 다시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삼성전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리드프레임 글로벌 1위를 향해서 그러니까 국내 1위가 아니고 글로벌 1위를 향해서 투자 의견 바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그래서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도 문턱에 조정을 받았으면 다시 이제 기관들이 다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그런 매도로 인해서 팔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매수하고 있다는 건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서도 목표가를 8만 원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현재 5만 1천 원대, 5만 2천 원 밑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저도 한 8만 원까지는 1차 목표가로 잡아드리고요. 10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절가는 4만 5천 원까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친구. 혜성 DS까지 네. 봤습니다. 혹시 공개 방송 계획 있으세요? 오늘 4시부터 이제 5시까지 이제 뭐 2차 전지, 그다음 폐배터리 관련 또 종목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잘 가는 종목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배 해 드리겠고요. 네, 유튜브에서 조기준 대표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2의 성일 하이텍 나옵니까? 네,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MBN골드의 조기준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